어, 저 조심해야 돼서 점프해버리는 게들 많아. 그죠? 그래서 위험하잖아요. 네, 위험하죠. 무슨 이제 오늘 지치게 할 수 있겠지? 수영해서? 지치게 해야지. 오늘의 미션이야. 아, 왔다 왔어. 아니 막상 왔는데 아 수영 시키려니까 좀 두렵네. 물에 조심해. 호스 먼저 잡아. 기다려. 기다려. 한국도 이런 것도 컨트롤이 잘 돼요. 신기하네. 세. 오, 신났어. 오, 신났어. 어, 물냄새 맡았나 봐요. 물냄새 맡았네. 야, 무조건 들어가는구나. 그만! 어째? 물 말고? 리트리버들은 물 좋아하죠. 야, 그냥 어떻게 물만 먹을게 저렇게 들어가지? 신기하네. 아직, 물만 아직, 얼지 아직. 않았으면 돼. 아직! 아니, 본능 안에 있어요. 어이구. 조심하셔야지, 저 넘어진다. 한 겨울 여기 진짜 눈 쌓였을 때도 패딩 두 개 껴입을 정도인데도 얘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망했다. 보스, 일로 와, 빨리 와! 보스! 저희도 놀랬어요. 얘가 이 정도구나. 보스한테 갈래? 곰탱, 보스. 관심이 없어. 탱아. 그냥 저런 스트레스 푸는 거. 어디가 어디? 아이고야. 오전을 꽉 채웠는데도 힘이 남아 돌아. 바다에 들어간다요. 입수한다. 가자. 가자. 이쪽. 고! 어우. 야, 이렇게 해서 힘 다 빼놓으면 되겠네. 저쪽. 고! 어우, 신난다. 수영할 때는 아예 안 봐요. 그냥 공이랑 수영만 있으면 그 자극점이 너무 세가지고 뭐 사람이 지나가든 뭐하든 아예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. 아유, 같이 운동하네. 좋은 방법인데요? 훌륭하죠. 수영만큼 좋은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관절에도 좋고. 네. 아이고야, 아직 멀었네, 갈라면. 계속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? 계속 왔다 갔다 했지. 안 지쳐. 오빠가 이제 바톤 터치해가지고 오빠가 해줘야 돼.